휴대폰 소액 결제 시장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결제사 네 곳이 17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해서 수천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공정위가 휴대폰 소액 결제사 네 곳에 과징금 16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KG 모빌리언스 87억 원, 다날 53억 원, 갤럭시아 머니트리 19억 원, SK플래닛 8억 원이 매겨졌습니다. 이 가운데 KG 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도 고발했습니다. 4개 소액 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 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.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경종을...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G 모빌리언스를 비롯한 세 곳은 지난 2010년 수익성 개선을 위해 2%의 연체료를 도입했습니다. 이어 2012년에는 SK플래닛까지 합류해 연체료율을 5%로 높이는 데 합의했습니다. 공정위는 이런 연체료율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. 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 가맹점에서 받는 결제 수수료가 120원인데 연체료는 500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. 이들 4개 업체들은 지난 2019년까지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3,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응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. 특히 SK플래닛은 담합한 사실이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의결서 검토 후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비즈 권석입니다.